안녕하세요. 더블랙 은서예요. 아, 안녕. 난 더블랙 은서. 안녕. 난 더블랙 보나. 안녕. 난 더블랙 엑시야. 안녕. 난 더블랙 서라. 여기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가 있어요. 난 소정 언니랑 취조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, 언니 DJ하고 있을 때 잡으러 간 게 너무 웃겨 아직도. 나는 자켓 찍을 때 기억에 남는데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. 나는 첫 안무 레슨이 너무 기억에 남아. 굉장히 짜릿했어. 나도 뮤직비디오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유닛 활동하면서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꼽아보자면? 샵 시간이 짧게 걸린다. 언니들 사랑 독차지.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조용히 있을 수 있다, 잠시라도. TV에 더 많이 나온다. 오, 이거 진짜 장점이다. 시작하고 나서 나는 멋있었던 건 컴백주 음악 중심 날이었던 것 같아. 가죽 옷을 입고 마치 도적같이 머리도 싹 묶어가지고 내 자신이 멋있었어. 나는 인기가요에서 했던 마이네임 헤어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었어. 마음에 들었어, 나는. 그래 보였어. 나는 유닛 활동 시작하고 나서 매일매일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. 진심이야. 한을 풀고 있어. 앞으로 풀 한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앨범이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나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 몸이 아플 뻔했는데 내가 놀랐어. 내가 그 아픈 걸 참은 게 너무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. 우주소녀의 나와 더블랙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표현하자면? 우주소녀에서는 은서 언니, 그리고 더블랙에서는 은서야. 계속 은서야, 은서야, 은서야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, 우주소녀 할 때는 은서 언니, 은서 언니 이런 거 많이 듣는 것 같아. 나는 우주소녀 보나는 예쁜 척을 하고 더블랙 보나는 멋있는 척을 하지 않나. 그 점이 다른 것 같아. 나는 우주소녀에서 리더고 더블랙에서 리더가 아니야. 뱀! 우주소녀에서는 약간 캐릭터로 따지자면 몽환적인 게 더 센 것 같은데 더블랙에서는 그냥 쎄. 음원 1위, 음반 1위? 둘 다 좋은데. 나 정확히 골랐어. 언니부터 그럼. 나는 음원. 좀 더 대중적인 걸로 갈게. 나도 음원 1위. 나도 음원 1위. 음반도 너무너무 좋지만 좀 더 우주소녀의 음악이 대중적으로 알아졌으면 좋겠는, 너무 좋은 노래가 많잖아. 대중적으로 알아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서 음원 1위를 고를게. 하나가 시작되면 그 다른 하나는 따라온다고 생각해. 그래서 음원 1위 하면 음반 1위니까 음원 1위 언니들 따라서. 우리 우주소녀 멤버 중에서 제일 바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몸을 잘 챙겨야 되는 사람인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. 너가 없었으면 우주소녀는 없었을 거야.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잘 챙겨주고 모아줘서 고마워.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우리 더블랙 앨범이 완성도 있게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언니의 몫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, 남은 활동도 건강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어.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줄게. 가득 준비됐지?
최근에 아 나봐요 이 언니가 나 먼저 꼬셨다니까요. 아~ 재밌었어요. 나는 고마워 라는 말인 것 같아.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은 순간의 글들이 있거든.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많이 힘든 거 알아 라든지 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아 라든지 뭔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나의 그런 뒤에서 뭔가 혼자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거를 얘기를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뭔가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응원도 많이 되는 것 같아. 더블랙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.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고 그리고 더 우주소녀 자체를 더 알릴 수 있고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? 비야? 난 라면 광고 찍고 싶어. 계속 얘기해. 이 정도면 연락 올 때 됐는데. 우리 더블랙이니까 블랙 들어간 라면아 연락 좀 줘. 연락 주세요. 보고 싶어. 연락 주세요. 나는 해소감? 그니까 뭔가 너무 사실 연습생 때부터 우리 넷다 정말 하고 싶었던 컨셉과 하고 싶었던 노래와 퍼포먼스라서 조금 더 만족해 하면서 이번 활동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어. 뭔가 사이다 마신 느낌?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어요. 오자.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늘 하는 말이지만 같이 건강하고 이번 활동도 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서 정말 나는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.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! 사랑해! 또 이렇게 우리의 또 다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계속 옆에 있어줘. 일단 우리 유닛이 나온 것 자체가 우정들 덕분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우리가 더 고맙고 예쁘게 지켜봐줘. 사랑해! 더 화이트 우정들아 어때? 갈증 해소는 됐니? 갈증 해소가 됐길 바라며 우리 네 명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해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안녕!